카무족이 사는 고원 마을은 아침이 일찍 찾아옵니다. 정미소가 없는 까닭에 밥 짓기 위한 소녀들의 절구질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마용스레 예다 바르콘 이집트스키에잉어.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무리 없이 제기를 가는 카무족 마을의 시간. 중학생인 넝도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주식은 산밭에서 수확한 찹쌀로 지은 밥.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가와이인려 헷긴. 헷긴 있나? 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방문객을 위해 준비했다는 특별식. 쥐예요, 쥐. 쥐. 쥐를 잡아서 말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새. 새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원래 대나무들 그렇게 써요. 여기도 보일하고 밥도. 요리 도구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큼지막한 대나무 통에 가져온 고기를 썰어 넣고 양념으로 매운 고추를 넣어 끓이면 그것으로 끝. 이것이 고산 마을 카무족들이 별식으로 즐긴다는 귀한 요리입니다. 세바. 세바. 세보. 네. 오늘 아침밥은 쥐탕에다. 네, 밥입니다. 김신네. 김. 김신노. 고기예요, 고기. 단백질 영양원이 충분한 고기. 닭다리. 야, 너 셋 너. 야, 우리 소고기 장조림보다 낫다 야. 맛있다. 응? 뭐 거의 긴 짝트. 느낌 담이 너. 맛다잉. 맛다잉 기타이 뜨게.